시티팝 하면 떠오르는 여성 뮤지션 나카하라 메이코와 함께 그녀의 대표곡 판타지를 엉터리 자막으로 들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숨겨진 레트로 명곡들을 찾아내 들려주면서 해설도 함께 믹스해드리는 이 감독입니다. 이번 시간은 타케우치 마리아, 마츠바라 미키웰, 일본 시티팝의 대표 아티스트 중 한 사람인 나카하라 메이코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그녀는 1959년생 지바현 요카가도시 출신의 여성 가수 겸 싱어송 라이터로 주로 1980년대에 활동한 시티팝 아티스트입니다. 연료 가게집 딸내미로 태어난 나카하라는 어린 시절부터 가수가 되길 꿈꾸며 중학생 때부터 작곡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일본 후지 TV 계열의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이었던 너야말로 스타다에 큰 맘먹고 도전했지만 점수가 딸려 불합격했고 이때부터 작곡가인 스즈키 쿠니히코가 주관하는 팝스 스쿨에 들어가 제대로 음악을 배우는데 보통 노래 공부하려고 들어가는 학교지만 그녀는 이미 스스로 곡을 쓰고 있었기에 노래와 작곡 공부를 병행했죠. 그러다 17살 무렵 당시 인기 아이돌 고히로미의 콘서트나 TV 방송국에서 가수 백코러스를 맡는 등 경험을 쌓아갔지만 목소리에 무리가 와 허스키해지면서 코러스는 단념합니다. 이후 신주쿠 루이드에서 첫 라이브를 했을 때 도시바 EMI 측으로부터 음반 발매 제의를 받았고 1982년 그녀가 22살 때 첫 싱글곡 오늘 밤만 댄스로 데뷔를 하는데요. 같은 해 7월에 정규 1집 앨범 코코넛 하우스를 발표한 직후 몇 달 후인 12월에 정규 2집 앨범인 2시까지 신데렐라 프라이데이 매직까지 발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노래가 2집 앨범에 수록된 판타지라는 곡인데요. 보시다시피 현대적인 전자음과 비트감이 가미된 세련된 노래를 선보였죠. 이 영상에선 나카하라의 코러스, 세션 모두가 다들 너무 신나게 흔들어 제끼니까 저는 꼭 무슨 사이비 종교단체의 무대를 보는 듯한 느낌도 받았는데요. 어쨌든 노래가 흥겹고 재밌어서 자꾸 듣게 됩니다. 제가 웃기려고 영상 상단에 엉터리 자막을 달았지만 사실 가사 내용도 나름 의미가 있고 감각적인 명곡이죠. 이후 1984년 그녀는 카네보 화장품의 여름 캠페인 송 너희들 키위 파파야 망고군을 히트시키고 가수로서 큰 인기를 얻게 되지만 그와 동시에 그녀의 생활은 매일 바쁜 스케줄에 쫓기면서 몸과 마음이 고달퍼지고 피폐해져 결국 1988년에 가수 활동을 중단하고 뉴욕으로 건너가는데요. 1990년에는 아예 뉴욕으로 거점을 옮겨버리죠. 또한 그녀가 왕성하게 음악 활동을 할 땐 학교 축제에 게스트로도 많이 참여했기에 야마시타 쿠미코와 같이 학교 축제의 여왕이라는 칭호도 얻었다가 1992년 니신 파워스테이션의 라이브를 마지막으로 가수 활동을 완전 은퇴합니다. 그러다 2000년대 전반까진 종종 동료 가수들에게 곡을 만들어 주거나 사운드 프로듀싱도 해줬지만 그 후엔 눈에 띄는 활동은 전혀 없었고 공식적인 장소에도 일체 모습을 보이지 않았죠. 2000년도 중반에 베스트 앨범 두 장이 발매되기도 했고 2022년 8월엔 그동안 폐반된 앨범이라 구하기 어려웠던 무즈, 퍼즐, 거울 속의 액트레스의 CD와 2시까지의 신데렐라 프라이데이 매직의 아날로그판이 한정 수량으로 재발매되었는데요. 이 중 거울 속의 액트레스는 1988년 추억의 명작 애니메이션 오렌지 로드 오프닝 주제가로 삽입되었고 댄스 인 더 메모리즈는 엔딩 주제가로 쓰여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요. 이렇게 나카하라 메이코의 노래들은 대중성을 살리면서도 디스코, 라틴 뮤직, 펑크, AOR, 신디팝, 블랙 컨템포러리 등 시대마다 어울리는 장르 음악을 도입했고 새로운 스타일의 시티팝을 추구하는 싱어송라이팅이 특징인데요. 지금 시대에도 들려줄 법한 좋은 명곡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마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음악 콘텐츠로 다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